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죽은 이와의 만남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바람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VR 기술을 이용해서 그 죽은 딸의 형태를 구현해서 가상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펑펑 울었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해서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남은 이를 위로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죽은 연인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아주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이튼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 사건에 대해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 공유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죠. 그에게는 지난 5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에밀리. 굉장히 활동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여성이었다고 해요. 특히 캠핑이나 하이킹 같은 야외 활동을 즐겨 했고요. 그리고 또 그녀는 평소에도 이렇게 몸에서 되게 계피향이 날 정도로 그 시나몬 향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5년 동안 안정적인 연애를 했어요. 서로의 신뢰를 쌓아왔는데, 에밀리가 아직 결혼은 이르다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2012년 8월 7일 오후, 에밀리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차량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에밀리는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과 네이트는 당연히 큰 슬픔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흐르면서 고통이 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요. 그나마 네이트는 에밀리의 페이스북 비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곳에 들어가서 그녀의 사진도 보고 그리움 달래고 때때로 잘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서 주변인들과 애도를 공유하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에밀리가 사망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2013년 9월 4일입니다. 네이튼이 평소처럼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피드도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누구지?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이 바로 죽은 여자친구 에밀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메시지 사진이에요. 단 한마디예요. Hello? 안녕? 아니,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이건 분명히 에밀리 계정에서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재빨리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합니다. 안녕? 이게 좀 굉장히 섬뜩할 것 같은데요. 네이튼이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두 사람은 5년간이나 꽤긴 연애를 했기 때문에 둘에 대해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중한 명이 혹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이런 장난을 친 걸까? 네이튼이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저랑 연락하고 싶으신 거면 본인 계정을 사용해 주세요. 그의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곧이어 도착한 답은 안녕. 자, 네이튼이 다시 생각해 봤어요. 혹여 에밀리의 비밀번호를 아는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접속을 했다가 이걸 보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엄마. 에밀리의 엄마가 알고 계시는데 혹시 컴퓨터를 쓰다가 이 로그인을 헷갈리셨나? 그는 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이름이 수잔이시거든요. 수잔이세요? 이거 에밀리 계정이에요. 이후에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수잔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한 후에 혹시 에밀리 계정에 로그인을 했었냐라고 묻게 되는데 수잔이 말한 건 에밀리가 사망한 작년 8월 7일 그한주 동안 로그인한 거 이외 단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11월 16일 또한 번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안녕? 이번 주 일요일에 하이킹 가자. 버스 바퀴.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네이트는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이 문자 내용이 예전에 에밀리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버스 바퀴라고 친건그 우리가 하이킹 가서 동요를 부르자 농담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온 노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다시 훑게 돼요. 과거의 대화 내용을요. 에밀리가 죽기 3개월 전 5월 달에 그 에밀리가 이 내용을 보낸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거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와, 너무 짜증나잖아요. 네이든이 야, 씨, 너 도대체 누구냐? 하고 제발 좀말좀 해달라. 애원을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이후에 네이든이 직접 에밀리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계정으로 접속한 사람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페이스북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는데, 이건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요. 2014년 2월. 갑자기 네이튼의 핸드폰으로 사진에 누군가 태그되었다는 알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페이스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단체 사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이제 누구인지 당사자가 내 아이디를 거기에 태그를 걸면 이렇게 다 알람이 갑니다. 그 사진의 원작자에게요. 그래서 네이튼이 확인을 해봅니다. 사진에 직접 태그를 한 계정이 바로 에밀리였어요. 너무 놀래서 바로 그 사진을 보러 갔죠? 근데 그러면 이미 태그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람만 쭉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뜨고 나서 가서 보러 가면 삭제돼 있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삭제를 하는 거죠. 아니, 이런 진짜 너무 기분 나쁜 태그 게임이 며칠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네이튼이 드디어 에밀리가 직접 태그한 포스팅을 캡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찍혀 있죠.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죽은 에밀리의 계정에서 네이튼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태그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알수 없는 행동에 네이튼은 이제 당황함이 아니라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 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막 털어놨어요. 근데 그들은 야, 그 단순한 그 프로그램 버그일 수 있어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던 3월 15일, 네이든이 참다 못해서 여기 그 계정에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에밀리 계속 퇴거하는 거냐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3월 25일, 알람이 울리고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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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이튼이 분노를 꾹꾹 누르고, 아, 정말 나 지친다. 너 이런 거 즐기는 거냐? 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에밀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계피향이 나는 향초야! 이것 또한 에밀리가 과거에 보냈던 메시지를 복붙한 거죠. 화가 난 네이튼이 지옥에 나가라!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에밀리가 말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지금까지와는 달리 과거 에밀리와 나누었던 대화의 복붙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정말 대화를 나누는 듯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버그라고 볼수 없지 않을까요? 만약 이 메시지가 정말 죽은 에밀리가 보낸 거라면, 이런 생각에 네이튼이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난 4월 16일. 메시지가 왔어요. 마치 수수께끼를 내는 듯한 내용이었죠. 내용이 기이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것 또한 과거 에밀리와 나눴던 어떤 메시지, 게임의 일종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 계정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왔고, 네이튼 또는 에밀리의 말을 그대로 복붙하기도 하면서 의미 없는 대화가 오고 갔죠. 점점 지쳐가면서 뭐 포기한 듯 보였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7월 1일. 또다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걸 본 네이튼이 경악을 금치 못해요. 에밀리, 집으로 가고 있어? 이 메시지 보면 전화해줘. 에밀리, 에밀리, 직장에 전화했더니 5시에 나갔다던데? 너무 불안하다. 제발 전화 좀 해줘. 추워. 이건 에밀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 8월 7일 당일.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있었던 네이튼이 에밀리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복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죠.
네이튼이 보낸 실제 메시지엔 내가 너 4시에 떠났다고 들었어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에밀리 계정이 보낸 메시지엔 5시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cold, freezing, 추워 이건 새롭게 추가된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메시지에 네이트는 더 이상 이 상대방이 단순하게 장난을 걸어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8월 7일 사고를 당했던 에밀리. 그녀는 차의 대시보드가 내려앉아서 그 채로 깔려서 사망했고요. 그 마지막 순간 얼마나 두렵고 추웠을까라는 생각에 네이튼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 띠링 하고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했죠. 이번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뭐지? 이 낯설지 않은 모습은? 그건 바로 네이튼의 모습을 집 안을 바깥에서부터 촬영한 사진이에요. 너무도 등골이 오싹하죠. 그리고 도저히 고개를 돌려서 창문 밖에 누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에밀리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죽은 여자친구에게서 온 페북 메시지. 이거 정말 누군가가 개념 없는 장난을 친 걸까요? 아니면 죽은 에밀리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리웠던 남자친구에게 말을 건넨 걸까요? 이 이야기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여러 SNS에 공유가 되면서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추측도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건, 이건 네이튼이 죽은 에밀리가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자신이 에밀리인 척그 계정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 거고, 그러다 어느 순간 역할놀이에 중독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그냥 뭐한 인간의 착각일 뿐인데, 그걸 네이튼만이 확인해 줄수 있을 텐데, 이후에 그의 계정은 근황이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실을 알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죽은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받은 이 사건은 페이스북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게 되죠. 메시지를 보낸 건 정말 누구였을까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제시카입니다.